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시입니다. 지난번에 코끼리 숲에서 끝낸 건 아닌데 집으로 돌아와 있네요. 저장을 할 때는 좀 던전 쪽에서 해야 하나 지금 고민이 되고 있고요. 일단 뭐 여기서 방패나 사죠. 40루피 철방패를 사야 되는데 뭐 아쉬운 대로 나무 방패로 샀고요. 좀 이동의 편의를 위해 뭐지? 마법의 숲? 뭐 아무튼 숲의 신전이 있는 동굴로 가고 있어요. 글로 가면 고론 마을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정면은 답이었네. 아니었네요. 다시 들어갈게요. 오른쪽 왼쪽이었나? 저기도 원래 앞에 짐 같은 것도 원래 갖추고 하면은 뭐 줬던 것 같은데 좀 맞출 자신이 없습니다. 정중앙을 집이 이 위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맞춰볼게요. 안 맞네. 씨앗이 몇 개 안 남았는데 맞을 것 같은데 좀 더 앞에서 보겠습니다. 루피 그 다음에 하트랑 지금은 씨앗이 필요한데 씨앗은 안 보이고 있고요. 소득이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. 나왔다 씨앗. 일단은 그런 마을로 돌아가서 카카리코 마을로 갈까 합니다. 여기가 아마 상점이었던 것 같은데 방패 파나요? 오, 고로네온 200루피 열에 의한 데미지를 먹는다고 하는데 저걸 입고 화산에 가야 될 거예요. 지금 어차피 애기라서 못 입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갑도 작아서 살 수가 없네요. 밖으로 나가고 있고요. 나비가 부르는데 쓸데없는 것 같아서 그냥 무시했습니다. 지난번에 부엉이 타고 내려갈 때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.
고무의 상자가 있네요. 한 30루피? 헐! 50루피. 잔돈은 버렸나 보네요. 오, 무서워. 아, 절벽이라 그냥 떨어졌고요. 하트가 하나 없어진 건가요? 이쪽에도 하트 조각이 있는데 한번 도전? 실패했습니다. 앞에 몬스터가 보이네요. 일단 무시하고 굴러가겠습니다. 그냥 졸라 안 떨어지고 이쪽으로 떨어졌으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고 있어요. 일단 카카리코 마을로 복귀했고요. 폭탄이 없구나. 닭찾기는 진행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폭탄이 없어서 넘어갈 수 있나 모르겠네요. 물을 따라서 쭉 가고 있고요. 지금 목적은 조라마을에 갈까 하고 있습니다. 넘어왔습니다. 역시나 폭탄이 필요한. 네, 풀 빼면 주지 않을까요? 아직까지는 안 나왔고. 오, 하나 나왔어요. 다섯 개죠. 저희 시덥지 않은 얘기로 시간을 뺏어 먹고 가셨습니다. 일단 밤이 돼서 몬스터가 나올 텐데, 폭탄 하나 버렸네요. 너무 멀리 던졌나 본데. 왜 안 깨지지? 바로 앞에다 두겠습니다. 깨졌다. 닭이 여기도 있네요. 지금은 아이템이 좀 아쉬운 상황이니까 돌이라도 던져서 좀 얻어야 되겠어요. 지갑이 작아서 루피는 지금 거의 쓸 일이 없고요. 루피 쓸 일이 바로 앞에 있네요. 말을 걸어서 콩을 좀 사야 되겠습니다. 대화를 안 해주지. 근데 물을 뿌리려면 빈병이 필요한데 빈병이 없어요. 이게 알이 복리로 늘어났던 것 같은데. 알이 콩. 10루피씩 지금 늘어나고 있죠. 복리까지는 아니었네요.
화재의 상품이라는데 사는 사람이 링크밖에 없죠. 루피 안 나오나요? 1루피만 있으면 하나 더 살 텐데. 나오지 않았고요. 여기 밑에 부드러운 무기 흙에다가 뿌리고 수확하면 되는데 못 올라가니? 이러면 아래서부터 다시 와야 되는데. 어. 하나를 더 살 수 있게 됐습니다. 하나 더 사자. 링크밖에 안 사는데 화재의 상품이라니 사기꾼. 나비가 계속 불러대네요. 어딨니? 어, 잡았다. 코코를 대고 점프 타고왔고요. 방패를 산 상태인데 꺼내진 않고 있습니다. 진행 안되고 위쪽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면이 안보이네요. 다시 점프. 여기로 가면 나가는 지름길. 아이고 못 올라가네요. 개구리가 있는 느낌인데. 기억 안 나고 있습니다. 이 노래는 아닐 텐데. 아, 맞네. 개구리가 커졌어요. 50 루피. 지하세 좀 더 살 수 있을 텐데. 지하 싸러 온 건 아니니까 일단 진행하겠습니다.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차이가 돌아가는 길 같네요. 여기로 올라가겠습니다. 화면이 계속 가려져서 불편하긴 한데. 이쪽이 아니고 이쪽인가 봐요. 전환이 자동으로 돼서 약간 난감했고요. 저기는 지금 못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여기가 잠수를 하면 아마 그 스페신전으로 연결되는 그 뭐 거기랑 아마 연결돼 있을 거예요. 지금 잠수를 딱히 하지 않았고요. 바닥까지 아마 못 갈 건데. 지금 검소리가 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끝까지 내려갈 수 있었으면 저희가 또 빨리 오는 곳이죠. 보라 마을에 도착했고요.
여기 또 불키기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일단 지금 불이 안 보이네. 여기도 불이 꺼져 있고. 킹보라가 앞에 있습니다. 공주가 없어졌나봐요. 일단 스타트 버튼을 오랜만에 사용한 것 같네요. 저장할 때 밖에 잘 안 쓰는데. 부르지 필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 굴러가고 있습니다. 꺼지기 전에 붙였고요. 재사용을 염두에서 붙일 때마다 바로바로 끄고 있어요. 자, 여기랑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. 없나요? 잘 못 봤나? 지금 불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아니었고 여기랑 여기는 없고 왜 여기만 켜있을까요? 버그인가?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졸아가기. 물고기 병이 없어요. 병이 없어서 졸아요. 쓴 300이고 지금 어린이라서 쓸 수 없습니다. 불이 또 꺼져 있겠죠? 꺼져 있네요. 붙이는 데가 또 있나? 요 앞에 하나 더 있네. 여기 또 있네. 여기는 어떻게 두고 가야 되지? 일단 조라 마을을 오긴 왔는데 공주 이벤트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.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거라. 대화 좀 해볼까요? 폭포에서 뛰어내리면 미니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. 맨 밑에 뭐가 있냐. 숨을 못 참아서 바로 올라가긴 하는데 저게 호수로 나간 거였나. 되고 뻔히 알고 있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죠. 이번엔
보지도 않고 있어요. 이렇게 불이 꺼졌죠. 던지기가 안 될 텐데. 오, 벽을 통해서 보니까 안 꺼지네.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. 여기가 꺼져서 그런가.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는데 떨어졌네. 어딘가 또 뭐 숨어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, 일단 여기 아저씨한테도 대화나 해보자. 불이 꺼진 건지 꺼지게 보이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. 다시 조라왕이랑 대화를 해보자. 대화가 안 통하고 있습니다. 생선이라도 던져줘야 되나? 김조라의 허락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뭘 더 해야 될까요? 불 켜기가 필수였나? 여기 노른자 자는 아이템을 안 주고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불 켜기밖에 없어서 불을 한 번 더 켜봐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. 여기 꺼졌어. 하나 가지고 너무 오래 썼나요? 불 꺼졌네요.
4개의 돌을 붙였는데 가게 안에도 있나? 있을 리가 없죠. 알 수가 없네요. 김유라한테 미션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? 진짜 물고기라도 쳐야 되나? 오카리나도 한번 불러볼까요? 근데 이벤트 그게 안 뜨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요. 맞지도 않네. 이 똥땡이가 길을 막고 있어서 진행이 안 됩니다. 큰일 났네. 5시 10분. 조라 마을 한번 나가보죠. 저기서 뛰어내린 건 뭐 그러니까 수상할 것도 없어졌네. 여기까지 왔는데 진행이 안 되나 봅니다. 여기 사다리가 있었네.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조라마을 간 거 말고는 한 게 없어서
쓸데없이 하이라의 성을 가보고 있으나 성하게 뭐라 가면 가게를 향해 왔고요. 가면을 빌리러 왔습니다. 원래 잘 안 하는데 이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한 번 더 봅시다.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캐릭터가 뮤즈라의 화면에 그대로 나오니까 뮤즈라의 화면 할 때는 좀 특색이라고 해야 되나?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. 여기만 왔다 가기도 좀 그러니 쓸데없지만 복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나의 노래를 배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벌써 밤이네요. 소리. 지금 안 나오니까 근처에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잡아도 먹을 수가 없네요.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집이 아니라 마법관이었네요. 꿈이 크신 분이네요. 얘가 예쁜가? 짱. 이때는 밤낮을 바꿔주는 노래가 있으면 편한데 일단 진짜 한 건 없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